일코너야. 나 근데 거기 가서 살아도 돼? 만약에 우리 결혼하면? 별로 보는 거 모기탕?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이사라입니다. 네, 저는 이사라 아빠 59살 이철신입니다. 되게 좋아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아버지를 제가 엄청 좋아해요. 뭐 부녀지간이 다 좋겠지만 저는 뭐 딸하고 특별하게 좀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일상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쉬는지 누구랑 친한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제 성격도 잘 알고 있고 다른 뭐 부녀지간을 뭐 이렇게 자세히 몰라도 보는 거는 다른 부녀지간보다는 좀 더 특별하다고나 생각할까요? 우울하거나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아빠랑 있을 때는 보통 항상 밝고 좀 좋아서 제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좀 우울한 그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은 뭐 거의 없는데 이제 젊은 고세대 하는 거는 제가 좀 모르는 것 같고. 몰카잖아요. 네. 아버지 몰카. 아 사실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걱정했는데. 이미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안 믿을 것 같은 게 제일 크고 아빠도 같이 찍어줄게. 그래서 내가 원래 수요일에 창업 대전 발표하는 게 있고 강연하는 게 수요일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하는 거 찍고 근데 원래 수요일에 나랑 찍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수요일에 일정이 계속 생겨버려가지고 오전 오후 오늘 같이 찍기로 했거든. 네? 근데 먼저 올 거야. 친구는 누구야? 그리고 아빠 모르는 애인데 누굴 것 같아? 아빠 모르는 애? 어? 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도 생겼어? 아빠 원래 남자친구 별로 보는 거 모기탕? 친구야? 애인이야? 애인이지 애인. 또 생겼어? 또 생겼다면 이상하잖아. 내 남친구도 올 거야 여기로. 아빠 되게 보고 싶어 했어. 근데 나는 아빠가 내 남자친구들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니까 안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행복이 이러는 거지. 아니 아빠 아니. 아빠 좀 이따 오면은 아빠 막 또 갑자기 입 다물고 막 얘기도 안 하고 아빠가 이거 보면은 사이가 더 좋을수록 그런 게 큰 거야. 그거 이제 네가 못 느끼는 건데 아니 그 사람이 싫다는 싶을 거라서 그 차이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야 우리 코너야. 처음 봤지? 아니야. 오늘 막 고생했어. 지금 누구 찾는 줄 알았어? 아 왜? 들어왔어? 일로? 어? 들어왔고 일로 우리 아빠고 여긴 코너야. 어디? 저 코트디부아르에서 왔어요. 네. 그 한국말 잘하지? 언제 네.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 한국에 온지 거의 2년 됐어요. 아빠. 네, 기다렸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아빠 내가 남자친구 생긴 거 말 안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말해서 좀 당황했을지. 지금 몇 살이? 아 지금 27살이에요. 아버지는 뭐 하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빠 뭐 하시노?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교수님이에요. 한국에 혼자 와 있어? 아 가족들? 가족들 한국에 없어. 우리나라에 있다. 비행기 타고 하천 가야겠는데. 같이 갈까? 한번? 너무 멀어. 아 제가 잠깐 화장 치고 갔다 올게요. 멀다.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어때? 내 남자친구. 아빠 깜짝 놀랐어. 왜? 왜? 어? 마음에 들어? 아빠는 뭐 지금 뭐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아빠는 이탈리아까지는 이탈리아 남자까지 생각을 해놓은 것 같아. 애기는. 코난이랑 결혼할까봐는 걱정 안 해? 아니 뭐 이제 지금은 뭐 결혼하는 게 걱정 그 걱정은 아니. 난 결혼하고 싶어. 어? 결혼하고 싶어. 아니
우리 하나가 결혼 후 만난다고 지금 만나자마자 만나는 것도 첫눈에 결혼하고 싶다 보니까 아빠 깜짝 아이고 내가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우리 사실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는데 혹시 아버님은 아니 오늘 처음 들어서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코난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들었어 여기서 네네 우리 딸 때문에 아프리카 쪽을 한번 가보는 거야? 아프리카를 한번 그쪽을 못 가봤는데 나 근데 거기 가서 살아도 돼? 만약에 우리 결혼하면 가서 살고 싶을 것 같아 사람들 친절하고 따라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게 아닌데 콘티, 콘티. 아무튼 허락한가 봐, 결혼? 아빠는? 아빠 아직 결혼을 허락했다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처음 오늘 얘기 오늘 결혼을 허락했다고 아 그래? 아닌가 봐? 아 사실은 우리 결혼 생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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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다는 거야? 결혼식? 네 결혼식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는 친구거든 친구거든 사실 우리 그냥 친구예요 아빠가 이거 많이 헷갈려 아니 네, 아버님의 즐거운 추억거리를 하나님을 위한 몰카를 준비했습니다 잘했어 둘이 악성 꺼내 왜? 아, 이벤트 몰카야? 몰카였어요 아니 아빠는 진짜 미안했는데 그렇게 놀랄 일을 하냐는데 내 감각이 너무 빠르니까 그런 얘기 꺼내신 적 있어요? 아 사실 결혼을 나중엔 할 거지만 지금은 아직 생각이 없다 먼 미래같이 말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약간 그거에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답지 않게 갑자기 뭐 결혼을 한다고 서두르고 그러니까 평소 살아답지 않아서 그게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7대 상황이라면요? 비슷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당황하시고 얘가 이런 이랬나? 약간 이러면서 좀 아 오늘 깜빡 속았어요 진짜 전혀 의식도 못하고 실제 상황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친구라고 할 때까지도 제가 눈치를 못 챘었는데 나라는 상관이 없었는데 아까 왔을 때는 아프리카 쪽이라 조금 당황했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아버지가 안 속을 줄 알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너무 잘 속아줘서 괜히 딸 때문에 평생 처음 몰카를 당해서 좋은 추억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어? 그래? 근데 아버님 진짜 진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나 반응이 뭔가 뭘까요? 귀여워 우리 아빠